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교재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의 사업소득의 총수익 계산, 여기서부터 보죠.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게그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기업의 계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요. 기업에게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법인세를 했는데, 오늘은 소득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업소득세. 소득세 중에서도 사업소득세라는데, 사업소득세에서는 우리가 사업소득에서 이렇게 필요경비 차감하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한 사업소득 총수익금, 사업소득 금액.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이게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장부를 만들고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또 장부를 만들어서 이중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요 당기순이익을 먼저 계산한 후에 이 수익과 소득 요두 개, 그다음 비용과 필요비 요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세무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소득 금액을 바로 구해버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세무 조정을 법인세를 받지만 이제 소득세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어상으로 사업소득이라는 말과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이런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소득이 얼마냐 이 말이나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 세무조정의 종류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봤다 이랬는데 우리가 소득세에서는 이 세무조정을 이제 직접 시행합니다. 근데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줄 알아야 되는데 원래 세무조정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근데 우리 시험은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총수익금액 불산이 그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총수익금액 산입 불산이 필요경비 산입 불산이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세무조정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기 총수익금액 여기 있네. 총수익이 뭐 있어요? 이거잖아. 총수익금액이 부호가 플러스죠, 지금. 근데 총수입에 포함하지 말래요. 결론이 뭐예요? 총수입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총수입 플러스인데 아니래니까 마이너스로 조정해야 되겠죠? 총수입 아니래잖아요. 그 이게 필요경비 뭐예요? 부호가 마이너스죠.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마라. 필요경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인데 필요경비 아니래니까 플러스로 조정해야죠. 그죠? 이거 그냥 단순하게 막 외우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헷갈리면 끝나는 거예요. 외울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뜻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예요? 도대체 어떤 게 총수익금액 불산입이고 어떤 게 필요경비 불산입인지를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조정을 하지 못합니다. 조정을 못하면 여기서 일로 건너가질 못하니까 얘를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공산물의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남원의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겁니다. 171페이지에 동그라미 1, 2, 3, 4, 5. 하늘이 둔 쪽이나 더 외워야 됩니다. 이게 계산 문제 풀때 일로 넘어가기 위해서도 외워야 되지만 지식형 문제에도 나옵니다. 이게. 다음 중 총수익금액 불산입이 아닌 것은 이러면서 고르는 게 나오니까 1, 2, 3, 4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도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어디 있냐면 말이에요.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나벌의 필요경비 불산입이 있죠. 그게 이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가로 1, 2, 3, 4, 5, 6, 가로 7번, 가로 8번까지 있습니다. 이 8번까지 이것을 일단은 우리가 외워야 될게 제목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 다음에 종류를 외워야죠. 이걸 못 외우면 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원의 필요경비 부산입 간단히 보시면 첫 번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게 필요경비 부산입이에요.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해야 돼. 그다음에 이번에 법령을 위반해서 받은 거 뭔가 법을 어겨 가지고 된 거는 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175조 1번에 벌금이나 과료, 과태료 냈다, 가산금 냈다 이게 다 법을 어긴 거거든요. 공제가 안 됩니다. 3번에 가사 관련 경비. 가사 관련 경비라는 것은 업무용으로 안 쓰고 자기 집에다가 갖다 썼다는 얘기예요. 자기 사무실에 에어컨 달아야 되는데 사무실에 에어컨 단다고 해놓고 자기 집 거실에다 갖다 건 거야. 이게 가사 관련 경비예요. 그다음에 세법상 필요경비 한도 초과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한도를 정해놨어. 그래서 한도를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받고 이번에 지급이자 중 다음 금액 원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가 되는데 지급이자 중에 채권자 불분명, 건설자금 초과인출, 업무과 이런 거는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그다음 6번에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우리나라 세법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 있는 것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없는 거는 안 됩니다. 그다음 175-1페이지에 가로 7번 있죠.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도 한도 초과액이 있는데 이게 올해 2016년부터 세법에 새로 들어온 겁니다. 과거에는 그 우리 그 기업 같은 데서 기업에서 차량을 갖다가 고가의 차량을 수입차 같은 거를 회사에서 사용하면서 업무용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갖다가 쓸데없이 막 5대, 10대 비싼 차 사가지고 자기 식구들끼리 다 같이 타고 다니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국가에서 이제 법을 바꿔서 일정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요. 175-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여섯 번째 줄 보시면요. 업무 사용 금액 중 업무용 승용차 연간 감가상각비와 업무 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등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해당 과세 기간에 각각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1년에 80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감가상각비 900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은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800이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이니까 800 넘어가 버리면 넘어가는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이게 올해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800이다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가로 8번에 부가가치세 매입세 성급비용 업무와 관련해서 고의 중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유형자산, 유가증권 처분서류 이런 거 불산입이에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읽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다시 하면 나와요. 암기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읽은 것은 외우셔야 돼. 이거 못 외우시면 낭패 보십니다. 아, 그죠?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총세입금액 부산입 한번 볼까요? 총세입금액 부산입이 예, 우리 아까 봤죠? 171페이지 동그라미 1, 2, 3, 4, 5.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본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디냐면, 약간 그 뒤쪽에 있는데 말이에요. 182페이지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사례에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다음은 한의원 개원 2년 차, 나내 시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에 관련된 자료다. 나내 시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납부세액 구하랍니다. 우리가 종합소득 이렇게 하기로 했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펴 보시면 한인계의 2년 차가 나오는데 2015년 소득이 나오죠. 매출액 2억 5천에 사업소득이 2,800이에요. 근데 지금 구하라는 건 2016년 거 구하라 했으니까 2016년에 자료가 나오죠. 매출액 3억 8천에 경비가 2억 6,500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나와있죠? 당기순이익이 1억 1,500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당기순 이거 나와있죠? 1억 1,500 줬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데 세금 계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세금 계산은 얘를 알아야죠. 이 사업소득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거죠. 우리는 얘를 알아야 이렇게 쭉 세금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어떻게? 이 건너가야 될거 아니야. 건너가려면 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거야.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총세금액 불사일과 필요분산일 이 자료에서 찾아서 조정해야 됩니다. 아, 무지하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동그라미 1번 지출 경비 보겠습니다. 우리 필요 경비 불산입 봤네. 이게 다 필요 경비예요. 그럼 불산입 하나하나 제가 읽은 걸 찾아야 됩니다. 인건비. 아까 필요 경비 불산입 우리 읽은 거에 없었죠? 필요 경비 불산입 지금 우리 어디 보는 거예요? 우리 교재 174페이지에 4번 필요 경비 불산입 이거 찾는 거예요. 인건비 없었잖아? 의약품 단기 사용 없었죠? 임차료 없죠? 직원 복리후생비 없고 감가상각비 있잖아. 감가상각비 있어요. 175페이지 가로 4번. 필요경비 한도 초과액의 동그라미 1번. 감가상각비 나오죠. 근데 감가상각비는 어떨 때만 불산입이에요? 한도 초과할 때. 근데 여기 지금 감가상각비 4,500이라고 그랬는데 한도를 초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접대비. 접대비 어디 있어요? 바로 밑에 있네. 175페이지 동그라미 접대비도 뭐예요? 한도를 초과해버리면 그 초과하는 건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보시면 접대비 2,400 썼는데 세무상 접대비 부인액이 800이에요. 뭔 얘기 이게? 2,400만 원어치 접대를 하긴 했는데 세법에서는 2,400 중에 800만 원을 접대비로 인정을 안 해버린 거야. 부인해버렸어. 왜 부인했냐? 바로 이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야.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고 부인해버린 거야. 이게 접대비 한도 초과, 필요 불산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800 이렇게 조정해야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자 2,500인데 가사 관련 이자가 400 있습니다. 가사 관련 이자 어디 있어요? 175페이지 가로 3번이야. 가사 관련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이죠. 가사 관련 비용이 그래가지고 400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소득세 어디 있어요? 174페이지 가로 1번이 있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거 필요면 부산입이죠. 그러니까 소득세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기가 안돼 있으면 어떻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1억 1,500에다가 800, 400, 100. 이렇게 더하면 되지요. 이렇게 더하면 소득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소득금액이 1억 2,800 나오네. 1억 2,800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1억 2,800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오면 이제 우리 세금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료 보시면 182-1페이지에 나머지 자료는 다 있죠. 종합소득공제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거 차감하면 되죠. 1억 1800이네. 세율 곱해야죠. 곱하기 30 마이너스 1490만 원. 세율은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감하면 얼마나 나오냐면 2640. 그리고 세액공제 있나 봐야죠. 아, 세액공제가 거기 182-1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세액공제 합계액은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2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야. 거기 한글로 만원 이렇게 써 있는 걸 1,000원 이렇게 고치세요. 그게 200만 원이야, 세액공제. 그리고 차감하면 2,440만 원. 이 기납부세금은 왜? 미리 낸 세금이야, 미리. 거기 뭐가 있어요? 그 소세 중간연합이 있네. 우리가 과거 했죠? 소득세는 원래 5월 달에 확정 신고하게 되는데 중간에 1월에서 6월까지 언제 냅니까? 11월 달에 한번 미리 내잖아. 6개월치. 그 미리 낸게 180만 원 미리 냈네. 차감하면 이게 답이잖아요. 그럼 납부세액이 2,260. 나머지는 자료에 다 주니까 그냥 지자료에 집어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밑에는 자료에 다 있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얘를 구하는 거죠, 지금. 얘를 구하려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불산입을 암기해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171페이지 4번에 필요경비 나오잖아, 그죠? 예, 거기에 뭐 매출원가 나오고 가로 2번 종업원의 인건비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173페이지에 가로 8번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는 거예요. 가로 8번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정자산, 고정자산의 토지 및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고정자산, 복식부기 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고정자산은 소모, 파손, 노후의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가치가 점점 감소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가치 감소를 비용으로 하는 게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세 번째 복식부기 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그거 삭제하세요. 이거 틀렸어요, 책이. 그거 잘못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조금 삭제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크게 필요한 내용이 없고 쭉 넘어가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17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업자의 절세 방안과 유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어떻게 절세할 거냐 이거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치는 게 당연한 거죠. 각종 협력 의무를 준수해서 가산세 줄여라. 그렇죠. 가산세 맞아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각종 소득공제 숙제하고 빠뜨리지 말아야죠. 각종 세액공제 감면 활용해야죠. 세금 줄이려면. 기장을 하면 줄인다. 그렇죠. 기장 안 하면 추계로 가면은 막 적자가 흑자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럼 뭐 당연한 거죠. 법원에 납부할 세액은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만약에 적자가 나가지고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서에서는 내가 적자라는 사실 모르잖아. 내가 신고 안 하면. 그럼 세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장을 안 했기 때문에 추계 신고로 들어간 뿐인데. 세무서에서 추계로 계산하면 적자가 흑자로 바뀌어가지고 세금 나오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나와도 적자 나도 신고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추계로 들어가면 세금 나오니까. 4번에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라. 우리가 첫 시간에 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돼 있고 개인별 과세다. 그래서 커피숍을 한 명에서 1억 벌면 35%, 네 명이 동업하면 4분의 1로 쪼개져가지고 2,500씩 가서 15%짜리 세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하고 있으면 동업한다고 신고해야죠. 그래야 세금 줄일 거 아니야. 4번에 법인 전환 시 여러 가지를 고려하라. 이제 개인 사업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금이 줄느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무상으로는 법인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율이 어떻게 돼요? 10%, 20%, 22%. 그러니까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22%잖아요. 소득세는 6%에서 38%, 최고 세율이 38%예요. 그 세율만 보면 소득세는 38%고 최고 세율, 법인세는 최고 세율 22%니까 개인 사업하는 것보다 법인하는 게 낫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건 세율 하나 봤을 때 얘기고 또 법인으로 가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게 이거예요. 법인 사업하다가 개인 사업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단지 세율만 비교하면 법인이 좋을 것 같지만 법인으로 가면 여러 가지 제재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183페이지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뭡니까? 우리 상가 같은 거 임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건물 갖고 있다. 그럼 건물 임대업 한다는 거예요. 좋죠. 임대업 하면 매달 월세 받으면서 편안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임대업자도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임대업자의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빌딩 갖고 있다. 내가 조그만 상가 갖고 있다. 내가 조그만 점포 갖고 있다. 매달 월세 받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세금 어떻게 내느냐? 지금 이 얘기가 되겠어요. 184페이지 이번에 부동산 임대사업의 소득 범위 보시면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의 대여. 대여가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임대예요. 그죠?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상의 권리를 빌려줘서 대여로 인한 발생한 소득도 임대소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여하는 거, 부동산의 권리를 대여하는 거. 근데 조심하실 게 한편에서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 이것도 대여긴 대여인데 지역권과 지상권을 대여하면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조심하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3번에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의 비과세 있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부동산 임대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부동산 비과세 그 박스 있죠? 이 박스는 부동산 임대 중에 주택 임대입니다. 집. 내가 집을 세를 놓는다는 거예요. 집. 뭐 아파트를 임대할 수도 있고 단독주택 임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소유주택수로 나눕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의 수에 따라서 내가 집을 전세로 세를 놨느냐, 아니 월세로 세를 놨느냐, 절세로 세를 놨느냐, 월세냐, 전세냐. 월세는 매달 임대료 받는 거고 전세는 보증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집이요, 집. 내가 집을 한채 갖고 있다, 두채 갖고 있다, 세채 이상 갖고 있다. 이랬을 때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월세로 세를 놓잖아요. 이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냥 과세 안 된다고 볼게요. 비과세. 그런데 단 예외가 있어. 단 기준시가 9억 초과 또는 해외주택. 해외주택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과세. 과세. 원래 비과세인데 이두채 가진 사람이 월세로 쳐요? 과세. 과세. 그리고 전세를 놓잖아요? 비과세. 비과세. 세채 이상 가진 사람이 전세 놓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합계로 따집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어간다. 과세. 3억 보증금 합계 3억 이하다. 비과세.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그죠? 이게 이제 내용이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지금 집을 세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돼. 우리 책은 지금 뭐 정신산학회 써 있는데 거기에 03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수익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수익. 부동산 임대한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2천만 원 이하이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뭐야? 이 그림은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임대료를 막 받아도 그게 2천이 안 되면 비과세야. 2016년까지. 그럼 2천 넘는 사람만 과세라는 거잖아요. 2천 넘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 이 말, 2천 넘는 사람도.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이제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사례 보시면 이게 책이 지금 뒤죽박죽으로 써 있어가지고 밑에 사례 보시면 주택임대사업 비과세 및 간접임대료 적용시인데 거기 해설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내가 집을 몇채 갖고 있느냐. 한 채, 두 채, 세 채인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따질 거냐 이거예요. 거기 1번에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집한 개라고 보는 한 개. 그게?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1번 한번 중요하고요. 189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합산한다. 남편도 집한 채, 아내도 집한 채면 어떻게? 집두채 가진 걸로 봐서 이 표를 판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85페이지 4번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 여기 나오죠? 04번.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임대야. 집을 임대하는 게 아니에요. 상가나 건물이나 점포를 임대했을 때 나오는 거야, 이게. 이건 뭐라고요? 주택을 임대하는 거야. 그래서 04번부터 나오는 것은 상가 임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가를 임대했을 때 소득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상가 임대했을 때 종합소득은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플러스 간접 임대료. 요세 개가 상가를 임대했을 때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비 빼가지고 이제 소수의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상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첫 번째 임대료 나오죠? 갑원의 185페이지. 임대료는 월세야, 월세. 매달 받는 월세. 만약에 내가 건물 갖고 있다 그러면 매달 월세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임대료입니다.